주소연 명창이 11살 때 국악을 입문해서 쭉한 길을 정말 열심히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오늘 오신 꼬마 손님들께서도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점점 무대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번 무대는 추월만정이라는 추월만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심청가의 심황우, 이제 황우간의 심청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사부곡이죠. 실제로 이 지금 리플렛에 보니까 부제로 그리운 아버지 엄마. 네. 이 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주소연 선생님 주소연 명창의 어머니의 그 일화를 하나 들었는데요. 어린 시절에 너가 판소리로 성공하려면 담이 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도봉에 새벽마다 데리고 올라가서 정말 못 모르는 사람들이 등산을 오가고 하는 거기에서 소리를 하도록 시키셨다고 해요. 대단하시죠? 정말 그 강한 어머니가 키워내신 걸작이 주소연 명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옛날 문헌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, 노래라고 하는 거는 말을 길게 하는 건데, 왜 길게 하냐면,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길게 노래하게 되는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오늘 주소연 명창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해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번 무대, 여러분도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냐 도하동 가거들랑 불쌍어시 우리 부치긴전의 편지 일자
것이